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진행을 맡은 큐레이터 최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작품으로 김태환 감독님의 영화 달팽이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해 주신 김태환 감독님께서 나와주셨고요. 감독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팽이를 연출한 김태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함께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또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역시나 감독님이 그 시청자분께서 올리신 질문과 감상평 중에 이제 두 분을 고르셔서 저희가 선정된 각각 한 분께 영화 관람권 한 매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달팽이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영화 달팽이를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그 저마다의 기억이나 상상을 이끌어내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인지 끝나고 나서도 왠지 모를 여운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영화 달팽이를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 배경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찍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팽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공간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제가 그림을 배우러 가는 길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극중에 나오는 이명아 배우, 첫 번째 여자 역할을 하신 이명아 배우가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길을 걷게 되면서 그 배우가 서울극장에 가는 길을 저한테 물었고, 제가 가르쳐 주면서 실제로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대화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가 이명아 배우랑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영화 찍자 라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말을 뭔가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저녁에 바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한달 뒤에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 실제로 어떤 연인과의 그게 있으셨던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배우님을 만나신 거였는데, 그럼 이명아 배우님과는 원래부터 안면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저 영화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동료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친구 관계가 됐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고, 거기서 이제 멜로 적인 라인을 넣으셔서 이런 이야기가 탄생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 공간을 제가 굉장히 재밌어 해요. 광화문이라는 공간과 종로라는 공간이,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그 공간이 가장 서울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서울다운 곳이 여기가 아닐까? 경복궁도 있고 최첨단 빌딩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빌딩들 뒤로는 작은 피막골이라는 골목들이 형성돼 있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순신 동상에 관련된 이야기는 영화에 나오는 하성국 배우가 저한테 알려준 이야기였고요. 그런 식으로 제 기억들이 편집이 돼서 영화 안에 녹아들게 됐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몇몇 영화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리차드 링클레이터의 비포 시리즈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작품을 만드는 스타일을 보니까 뭐 작품 만드는 방식도 좀 비슷한 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막 이걸 설정을 명확하게 가져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오픈시켜 나간 상태에서 천천히 직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뭔가 좀 비슷하다는 좀 느낌이 좀 받은 것 같고,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처음에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건 없었는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보니까 이 인물들을 떠올리게 됐고,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이자 친구인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랑 있었던 기억들이 제가 녹아들게 되더라고요, 이야기 안에.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그 감독님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됐고, 저 또한 좀 의식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도 비포 선라이즈나 이런 시리즈 같은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영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문득 왕가의 영화도 떠올라요.
이게 왕가희 영화가 떠오르는 이유는 뭐 사실 뭐 터넷면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영화의 주된 장소가 아무래도 종로 일대다 보니까 좀 굉장히 복잡한 공간이잖아요. 역시 왕가희 영화의 홍콩이랑 공간도 좀 비슷한 터넷면을 가지고 있고 또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도 떠올랐는데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내용이나 정서는 당연히 다른 영화인데 이제 영화 속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영화 속 장소가 단지 인물들이 그냥 존재하는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이게 공간에 대해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영화 속의 공간에 대해서 감독님만의 어떤 철학이나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 영화를 쓰면서 두 인물의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겠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인물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도 빈 공간에 갑자기 몰려들면서 시작을 하고 첫 번째 여자가 등장하는 것도 공간에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프레임인 하게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그다음에 배경,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걸어가는 그 배경이 계속 공사 중이에요. 일부러 그 공사 중인 장면을 로케이션으로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이 영화의 모티브인 기억의 취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이순신 동상은 사실은 어떤 시대의 잔재이기도 한데 그것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가지고 있는 시간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대화와 대화를 은유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의도해서 공간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 다음에 종로라는 공간 자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표현하고자 했죠. 맞아요. 종로라는 곳이 서울 안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예. 근데 공사하는 그런 로케이션 중심으로 촬영했다는 건 제가 미처 몰랐는데 지금 되짚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공사 중이 아니더라도 뭐 곧 사라질 곳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흔경님인가요? 흔경님이 지금 평을 하나 남기셨어요. 지각해서 이제 다 봤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로, 광화문의 구석구석 담겨진 모습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림들도 애정이 잔뜩 담긴 것 같아 더 멋져 보였어요. 그림에 대해서도 저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제목이 왜 달팽이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저는 나름 생각해 본 게 영화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면 후반부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달팽이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장소라도 비가 오냐 마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네, 조금 전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원래 시나리오에는 비가 온다는 설정이 있던 게 아니었대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합니다. 왜 제목이 달팽이일까? 일단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달팽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목을 먼저 정해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 같은 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중에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 영화는 시간이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반복되는 일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나라는 주체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서 약간 우주 공간처럼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이제 시계가 시간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 동그랗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직선의 시간이 아니라 다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힘과 돌려고 하는 중력, 원심력의 힘을 따져서 봤을 때 달팽이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팽이라고 마지막에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여자가 달팽이 모양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달팽이 관 모양에 따라서 이 남자가 기억을 뱅글뱅글 돌고 있다. 그 공간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또 동시에 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안에 그 인물들은 천천히 걸어가기 때문에 달팽이가 느리잖아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선우님께서 대구 단편 영화제 우수상 축하합니다 감독님이라고 쓰셨는데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참 제가 한번 봤지만 말씀하셨던 대구 단편 영화제 우수상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영화제와 그리고 상영회를 가지셨는데 근데 영화를 보면 사실 그냥 가볍게 보면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완전히 어떤 문자로서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되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 되게 촘촘하게 연결돼 있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보는 관객들도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드셨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달팽이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근데 그게 어떤 감독님만의 철학이 아니라 정말 좀 되게 공감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전반부에 나오는 공식 정보에 따르면 과거라고 써있는 예전의 그녀는 주인공과 어떤 사이였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전사가 있나요? 네,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배우들이랑 작업을 할 때는 배우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시길 원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게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제가 정답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희가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는 거를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려보고 둘이서는 그 전에 연인 사이였던 거죠. 연인 사이였고 우연히 만나게 되고 같은 직종에 있는 배우고 영화감독이고요. 그래서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이 이제 남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크레딧에 보면 역할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역할의 의미는 과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순히 과거의 여자일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과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연인이라고 생각했다가 꼭 연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거, 물론 그 과거라고 하는 거에서 각자가 느껴지는 정서는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왜 남자 주인공이 담배를 끊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똑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잖아요. 그게 무슨 감정일까? 미련일까? 아니면 그 당시에 알고 지냈던 어떤 자기의 예전 모습을 다시 상기해 보는 걸까? 뭐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의도하신 거고. 근데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게 조금 죄송한데 감독님이 생각하신 남자가 다시 그 자리에서 담배를 핀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여자에 대한 미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을 마치 그리워한 것만 같은데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미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길을 반복해서 돌아가잖아요. 백으로 돌아갈 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시간은 보통 이렇게 흐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반대로 돌아갔는데 미래인 거죠. 그렇게 동선을 짜기도 했었고요.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 이유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하나의 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미련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 여자가 거기서 혼자 담배를 태울 때 남자가 라이터를 사러 갔다 올 때 라이터를 사러 갔다 올 때 그 돌아오면서 그 여자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여자가 뭔가 담배를 태우면서 이렇게 허공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남자는 그 여자가 뭘 바라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혼자 다시 비가 내릴 때 그 공간을 바라봤을 때 아까 그 여자가 바라봤던 건 무엇일까? 내가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놓쳤던 하나의 과거의 시간은 뭐였지? 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바라봤던 공간을 올려다봅니다. 약간 굳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면 내가 나의 과거를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감독님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장편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어떤 장편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현장에서 촬영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복잡한 종로 일대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뭐 이걸 어떻게 질문을 드릴까요? 혹시 뭐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간의 모든 인물들을 통제할 수는 없었어요. 배경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을. 공간 자체는 섭외를 했고요. 서울시의 협조를 받은 이제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간은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각 가게들이 상가의 배경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가게들에 일일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섭외를 진행하고 베이스로 삼고 촬영을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길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촬영을 진행 중인데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는 곳곳의 배경에 스태프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목에서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했죠. 이제 앞에 촬영 중인데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느냐, 혹은 지나가셔야 된다면 카메라만 바라봐 주시지 않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촬영을 진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원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촬영의 방식을 선택을 했고, 원테이크로, 롱테이크로 이렇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카메라를 보게 되면 NG가 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세 테이크 안에 거의 다 오케이가 났던 것 같아요. 운이 많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카메라를 따로, 이게 카메라 장비가 사실 되게 눈에 띄는 장비잖아요. 그걸 따로 숨긴다던가 어떤 그런 작업은 안 하셨나요? 카메라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게, 그 인도나 이런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이렇게 삼각대에 세우게 되면 그 주변으로 포커스하는 사람, 촬영팀들, 그 다음에 배우가 움직이면 마이크를, 붐 마이크를 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시선을 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 공간 안에 숨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물들이 인도로 걸어갈 때 앞으로 걸어와야 되는 걸 제가 의도하는데, 숨게 되면은 그 각도를 의도한 화면대로 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자리에 놓고 촬영을 했었죠. 이게 사실 그러다 보면은 되게 연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쳐다봐가지고 뭐 NG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그거를 잘 처리하셨나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근데 혹시 운이 좋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영화 보니까 그 외국인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은 좀 일찍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히도 선글라스 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티가 안 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힐끗힐끗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걸 아는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이게 카메라를 보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장면들이 몇몇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했고, 또 원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오케이 컷으로 선택을 했던 거죠. 아예 안 본 장면들도 물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동선에 어떤 약속된 장면들이 안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연기가 조금 아쉬웠다거나 연출이 아쉬웠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한 건 그래도 영화를 관람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바라봐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과 또 소감평이 올라왔는데 소감평부터 말씀드리면 우마구유님께서 촬영 방식 궁금했는데 많은 숨겨진 부분들과 노력이 있었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제재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배우분을 우연히 만나고 바로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고 한 달 후에 촬영을 하셨다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한 달이라는 시간의 촬영 준비 과정도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시나리오가 나오고 나서 우선은 이제 스태프들을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크루를 모으기 위해서 우선 배우들한테 연락을 했고, 배우들은 흔쾌히 재밌겠다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해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촬영 감독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 시나리오의 카메라는 어떻게 위치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혼잡한 공간에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촬영 감독은 촬영 감독으로서 영화를 잘 표현하고 싶은 화면의 구도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제가 연출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저가 원하는 대로만 끌어갈 수는 없고, 영화라는 건 이제 타협의 작업물이기 때문에 촬영 감독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고요. 그거를 제가 믿고 많이 따라간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준비를 이제 사람들이 혼잡한 공간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더 철저해야 했어요. 날씨에 대처해서 시나리오는 원래 비가 내리는 장면이 없었지만 그 날짜 허가받은 날짜들이 또 있는데 다시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날 태풍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고, 태풍의 이제 날씨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A, B, C 안으로 준비를 해서 날씨에 맞춰서 의도하게 촬영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촬영 감독님과 배우들과 테스트 촬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미리 다 가서 시간대별로 사람의 유동 인구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따른 그 빌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해가 들어오는 장면을 찍었어야 해서 어느 시간대에 이 장면을 찍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스케줄을 짜고, 그다음에 광량을 이제 파악한 거죠. 인구와 광량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날씨를 예측하고, 그에 따르게 이제 촬영 감독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하셨네요.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지점에 대한 대비도 다 하신 거고, 아까 그 배우님께서 다 홈케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명아 배우님은 그때 그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서 같이 영화를 하기로 했다. 제가 이명아 배우님이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단편 영화 선에서 거기 나오신 배우가 이명아 배우님 맞으실 거예요. 예,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연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 남자 역을 맡으신 하성국 배우님과 그리고 정수지 배우님도 장단편 통틀어 매우 다양한 작품에서 나오시는데, 두 분의 캐스팅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하성국 배우 같은 경우는 학교 동문이고요. 제가 한 학년 선배, 하성국 배우가 한 학년 후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이제 막역한 사이여서 항상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하성국 배우는 연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나리오적인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이제 이 작품을 할 때 저는 성국이가 가장 1순위였고, 성국이 말고 다른 배우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국이도 제 작품을 이제 좋아해 줘가지고 같이 하게 됐고, 정수지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독립영화 작업을 하다가 조감독일 때 이제 정수지 배우가 주연 배우였어요. 이제 그 작품은 만들어지진 못했지만 촬영 중간에 이제 촬영이 취소가 되게 돼서, 그때 알게 돼서 이제 두 번째 여자의 분량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단단한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혹은 그 캐릭터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길 원했어요. 그런데 정수지 배우가 제가 갖고 있던 배우의 이미지가, 그 다음에 배우의 내면 같은 에너지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수지 배우에게 부탁을 했더니 뭐 분량이 짧아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하며 이렇게 흔쾌히 또 촬영에 협조를 해줬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수지 배우님의 단단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하성국 배우님을 염두를 하시고, 그게 사실 배우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역시 사운드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두 사람의 대화뿐만이 아니고,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있는 그 공간의 모든 소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겨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곳이고 녹음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배우들의 대사는 뭐 동시 녹음도 있고 후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믹싱 과정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실 부분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아마 믹싱 기사님과 굉장한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좀 예상이 됩니다. 믹싱 기사님도 이제 친한 동료이자 친구이기도 한데요. 이제 김주현 믹싱 기사님이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었고,
주현 씨가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운드 작업이라 함은 배우의 목소리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한다거나 원경으로 했을 때 가까이 다가오면서 멀어진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사운드 믹싱을 주로 하는데 저는 멀리 있어도 사운드가 이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들리길 원했고 그렇게 되면은 깊이감이 없어지거든요 사운드에. 근데 그렇게 제가 의도한 바는 이제 영화의 대사가 굉장히 중요했고 촬영을 컷을 나눠서 클로즈업을 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운드도 멀리 있지만 가까이 들리게끔 작업을 하길 원했고 또 시처럼 들리길 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사들이 저한테는 은유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경이 흐르고 그 안에 나레이션이 나오는 것처럼 물론 대사를 하지만 그렇게 표현되길 원해서 대사는 앞으로 당기게 되는 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배경에 이제 공사 진행 중인 장면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보통은 대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배경의 사운드는 좀 멀리 밀어서 잘 들리지 않게 표현하는데 제 영화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공사장 소리가 조금 소음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들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조금 일종의 체험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배경이, 그러니까 화면에 공사 장면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사장 사운드를 이제 입히면서 아, 이 공간이 계속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를 의견을 했고 그 부분에 이제 믹싱 기사님이 동의를 해주셔서 작업을 하게 됐었죠. 네, 체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남자 역에 제가 같은 그 정말 그 장소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재님께서도 소감을 말씀해 주셨네요. 인구 광량을 파악을 하시고 날씨를 예측하시다니 엄청 철저히 준비하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신호등에서 여자 과거의 여자가 남자에게 악수를 건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여자가 과거를 뜻한다고 말씀하셔서 악수를 건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뭔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애틋함, 서글픔, 미련 같은 게 현재의 말을 건네는 느낌이라서 더 여운이 남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정말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조차도 볼 때마다 아마 다르게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서 제가 들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의미가 아 이렇게도 나한테도 다르게 작용하는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르게 보였던 건데 그 장면에서 그 여자가 악수를 청하고 헤어질 때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요. 근데 저희가 그리고 제가 혹은 우리 이들이 다 삶을 살아갈 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어떤 걸 되게 후회하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면은 다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가령 예를 들어 지나간 연인 이미 헤어진 연인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은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거나 혹은 내가 그때 잘못한 일을 그때로 돌아간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미련인데 제 영화에서 고마워라는 말로 그거를 인사할 수 있다라는 건 그 과거로 상징되는 그 여자가 이 남자에게 악수를 건넨다라는 건 여기까지 정말 잘해왔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고 서로 아쉬움이 남더라도 우린 여기서 헤어지는 게 맞아. 너도 가봐. 나 여기서 가볼게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을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돌이켜보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 일들은. 근데 달팽이라고 말한 것처럼 다시 제자리인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이랑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남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과거에 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자에게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장면에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장면이 연출된 이유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서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영화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영화를 통해서도 참 여러 가지를 자꾸 기억하게 하고 상상하게 했는데 감독님의 말씀마저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정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떠올리는 유일한 장면인데요. 이제 마음에 드는 대사도 있고 뭐 애정에 가는 장면들도 물론 있지만 희한하게 별 의미가 없는 장면 중에 일 수도 있는데 두 남자가 횡단보도를 남자와 여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이 있어요. 초반 부분에. 그 다음에 녹색 야상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두 배우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그 장면이 너무 뭔가 예뻐 보입니다. 한 순간을 담아낸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김현우 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혹시 GB 하신 적 있다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와 관객에게 비치는 모습이 많이 일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깊게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는 작품을 만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영광이죠. 감독님의 의도와 관객분들이 생각하시는, 물론 의도를 많이 열어두셨지만 뭐 많이 일치를 하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있기도 했을 것 같은데. 영화라는 거를 만들면서 항상 저도 한 사람의 관객으로 어떤 영화를 볼 때 그 감독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도 저는 이런 걸 의도해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영화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그 영화는 약간 완벽하게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어떤 하나의 생명체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관객을 만나면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에 특히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저는 두 사람이 어떤 커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과거의 커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게 바라본다거나 혹은 그러니까 내러티브적인 오해겠죠? 이야기적인 오해인데 이 남자가 바람을 핀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상상 속의 인물이다. 귀신이다. 남자가 혼자 상상으로 만들어낸 옆에서 걷는 인물이다.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신 분들도 있고 이야기적으로는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담배 피우는 장면에 대한 질문들에서도 각자 다른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남자는 사실 담배를 계속 태우는 사람이었는데 여자한테 뻥을 쳤다 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만난 여자랑은 이제 썸을 타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미술 선생님이랑 썸을 탄다 이렇게 또 보시고요. 아무래도 영화 안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 단편 영화이다 보니까 하나의 그 실시간의 순간을 담았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 비단 이야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정서적으로 뭔가 이 관객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뭔가 감화돼서 어떤 정서에 감화돼서 이 영화의 주제는 이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 각자 떠올리는 자기의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약간 논리적인 과장이긴 하지만 과거와 현재잖아요. 전반 후반이 바뀌어도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현재 과거로 약간 과장이지만 근데 어쩌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인데 저희가 어느새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감독님, 최근 지내시는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에는 저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편 영화는 이제 제목이 서울 이야기이고요. 뭔가 공간을 담아내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동경 이야기라거나 타이페이 스토리라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도시는 있는데 서울에서는 아직 없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과 제가 바라보는 서울 속의 인물들, 서울의 공간들을 좀 담아보고 싶어
싶어서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 전에 아마 서울극장이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뭐 그런 거는 협의된 바가 전혀 없지만 달팽이에서 이 과거의 여자가 가는 곳이 서울극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주인공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면서 이제 배우들이랑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달팽이의 종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서울로 확장되어서 장편으로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재재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보여주실 서울의 모습이 벌써 궁금해지네요. 앞으로의 작품 세계가 궁금해요. 우마굴님께서도 종로 광화문이 정말 많이 변해가는데 변하기 전에 변하는 모습마저도 더 담긴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면 좋겠어요. 감독님과 영상위원회에 좋은 작품 감상하고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에 말씀드린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감독님께서 두 분을 선정해 주실 텐데요. 아, 정말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딱 두 분을 고르셔야 돼요. 어떤 분을 골라주실까요? 제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신호등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악수를 건네는 장면에 대한 감상평과 질문을 해주신 게 저한테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마굴님의 이제 감상평이겠죠. 종로 광화문이 정말 많이 변해가는데 변하기 전에 변하는 모습도 이렇게 써주신 그 감상평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네, 제재님 그리고 우마굴님 두 분께 저희가 영화 관람권 한 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영화 달팽이는 내일 9월 2일부터 인천 N방송을 통해 2주 동안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가 다시 보고 싶으신 분께선 인천 N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달팽이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분들 감사하고요. 감독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주 뒤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